나한테 냉장고 정리했다고 사진 몇 번 보냈어요? 며칠 동안? 6일 보냈습니다. 그러면 냉장고 정리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상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놓는 게 냉장고 정리? 아닙니다. 그럼 뭐예요? 그 내용물을 상세하게 다 꺼내서 하나하나 내가 다시 재포장하고 내용물 확인하고 하는 게 냉장고 정리지. 예. 냉장고 정리한 거야, 안 한 거야? 지저분한 거 위주로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. 지저분한 걸 치우는 게 냉장고 정리냐? 아니면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꺼내 갖고 다시 한번 싹 내용물 확인해서 버릴 거 버리고. 내가 그때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. 그렇게 안 했지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오늘 정리 싹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매번 오늘 정리하겠습니다,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냐고. 열어봐요. 인삼이 몇 뿌리예요? 다섯 뿌리입니다. 몇 개예요? 여섯 개입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뭘 제가 해? 하려면 진작에 제가 했어야지. 에? 죄송합니다. 내가 또 얘기하게 만드네. 나한테 죄송해? 에? 아닙니다. 누구한테 죄송해?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. 그래, 왜 자꾸 어머니한테 죄송할 짓을 해? 내가 왜 이렇게 병적으로 했는지 알아? 예? 이 안에 뭐 들어있어? 모르지? 솔직히 얘기 이제. 네. 모르지? 냉장고 정리 제대로 안 하고 겉핥기로 했지? 그래? 내가 왜 이렇게 진짜 막 미친 듯이 이러는지 알아? 돌아갈까봐 그래, 원래대로. 진짜 돌아간다니까, 이러다가는. 출발했으면 끝이야, 뒤하고. 당신이 뭘 했든, 어떤 잘못을 했든, 뭔 나쁜 짓을 했든, 엄마한테 아무리 철없는 짓을 했든,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, 지금. 진심으로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야, 이 밖으로. 이제 내 과거로부터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. 원래 오늘이 마지막 촬영인데 내가 지금 제작진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, 야, 이거 촬영 안 끝내. 내가 당신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, 엄마 때문에. 나도 어머니가 남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게 뭐야, 이게. 왜 헛짓거리래. 진심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, 이거. 이게 뭐야, 이게. 여기 있는 거 눈 감아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. 구석구석 다 뒤져서. 야, 이 안에 뭐 들었어, 이 안에. 이 안에 뭐 들었고, 이게 뭐가 바뀌고, 버릴 거 버리고 다 알아야 돼, 이거. 이걸, 이게 누구 건데? 어머니 거야? 이게 어머니 책임이야, 이 안에.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게 어머니 책임이야? 당신 책임에 이 모든 것도,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뭐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할 거고 다 이게.